속에 토끼를 숨겨놓았던 거네. 시시하게 다 들키고. 그러게 말이야. 토끼가 절대 나오지 않는 모자를 썼다면 감쪽 같았을 텐데. 그런 모자가 어딨어? 지금은 없어. 피, 그게 뭐야. 우리가 만들면 되지. 뭐? 우리가? 요술로? 아니, 난 만들기 요정이잖아. 난 만들기 요정 은세. 나는 만들기를 아주 아주 좋아해. 좋아해, 좋아해. 신기하고 재미있는 만들기 나는 좋아, 좋아, 정말 좋아. 우리 모두 신나게 yeah. 우리 모두 다 함께 만들어볼까요. 오, 오, yeah. 당근도 나오고 토끼도 나오는 마술모자 있으면 재밌겠다. 그럼 우리 한번 만들어볼까? 우와! 정말 만들 거야? 깜짝 놀랄만한 마술모자 만들자. 좋아! 필요한 재료들부터 모으자. 그럼 신기한 깜짝 마술모자 함께 만들어볼까요? 뭐부터 할 건데? 모자 뚜껑 만들기. 자, 먼저 검은 페이트지 위에 종이 그릇을 뒤집어 올려놓고 모양을 따라 그려주세요. 흰색으로 그려야 잘 보인다는 말씀? 동그라미 안쪽에 작은 네모를 그려주세요. 이건 뚜껑과 모자를 이어줄 부분이에요. 반대쪽엔 조금 더 긴 네모를 그려주세요. 어? 왜 한쪽만 길지? 뚜껑 손잡이가 될 부분이거든. 아! 왜 또 두꺼운 종이에 동그라미를 그려? 모자 뚜껑 안쪽에 붙여줄 거거든. 친구들, 모자 뚜껑 안쪽에 붙여줄 거니까 조금 작아야겠죠? 모양보다 조금 작게 잘라주세요. 모양보다 조금 작게. 이거는 모양대로. 오려 그려놓은 모양. 모양대로 살살 살살 오려오려 조심조심해. 그려놓은 모양. 모양대로 살살 살살 오려오려 조심조심해. 오려 다 오렸으면 모자 뚜껑 위에 동그란 종이를 붙여줄 거예요. 모자가 튼튼해야 토끼가 함부로 나오지 못해요. 자, 양면 테이프로 꼭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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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면 테이프에 흰 종이를 뜯어내서 모자 뚜껑에 붙여주고. 다 붙였으면 종이 그릇을 바닥끼리 붙여주세요. 투명 테이프로 꼭꼭. 어? 왜 종이 그릇을 붙여? 2층 모자를 만들 거거든. 응? 웬 2층 모자? 자, 이제 모자 뚜껑은 종이 그릇 위에 붙여줄 거예요. 긴 손잡이 부분은 붙이지 말고 작은 네모만 붙여주세요.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그릇 위에 모자 뚜껑을 붙여주고, 그 다음은 모자를 감쌀 수 있는 이 정도 크기의 페이트지가 필요해요. 종이 그릇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종이 그릇이 보이지 않게 이렇게 붙여주세요. 우와! 종이 그릇이 모자로 변신했네. 변신 2단계! 모자 챙 만들기! 하! 모자 챙은 어떻게 만들어? 이 정도 크기의 페이트지 위에 종이 그릇을 올려두고 흰색 펜으로 따라 그려주세요. 다 그렸으면 이 동그라미를 중심으로 더 큰 동그라미를 그려줘야 해요.
동그라미를 두 개나? 크게 그린 동그라미를 중심으로 잘라주세요. 자, 다 잘랐으면 가운데를 살짝 접어 잘라주세요. 가운데에 들어갈 자리가 생겼죠? 이제 작은 동그라미로 여덟 조각을 내주는 거예요. 조심, 조심. 손이 쑥! 친구들, 다 잘랐으면 페이트지 위에 양면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이렇게. 모자책 위에 몸통을 올려놓고 몸통 안쪽으로 붙여주세요. 우와! 정말 마술사 모자 같은걸?